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의 수다입니다. 오랜만에 영화편을 녹음하겠습니다. 요새 재밌는 개봉작들이 많이 있는데 범죄도시 2편이라던가 닥터 스트레인지 2편도 있고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그대가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도 개봉을 했네요. 2월 달에는 또 재밌는 영화들이 흥미가 있는 영화들이 개봉하니까 되도록이면 개봉작을 6월 달에는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프트 데이 녹음하겠습니다. 2014년에 7월 달에 여름에 개봉한 영화이고요. 12세 관람가입니다. 굉장히 착한 영화라고 할수 있을까요? 109분짜리고요. 그리고 스크린 숫자는 82개 달렸었고 한 1만 명 정도 관객이 들었었습니다. 주연은 케빈 코스트너가 맡았습니다. 영화를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케빈 코스트너의 그 흥망성쇠를 아실 텐데. 네, 요새 또 이런 OTT 쪽 드라마, 그리고 소규모 영화들에서 주연을 맡으신 것 같더라고요. 55년생이고요. 근래에 2020년에 Let Him Go라는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으신 바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맡은 스포츠물이라고 해가지고 관심이 생겨서 이 영화를 선택했었고요. 제니퍼 가너가 케빈 코스트너의 연인으로 나오게 되고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케빈 코스트너가 혼란스러워 한달까?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체드윅 보스만이 이 영화에서 이제 드래프트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로 나오게 됩니다. 2018년에 블랙팬서, 21년에는 브릿지라는 영화도 있었네요. 이분이 이제는 고인이 되셨죠. 그래서 2014년 젊을 적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기분이 묘하기도 했습니다. 연출은 이반 라이트만이라는 분이 맡으셨는데 고스트버스터즈 원작 시리즈 84년, 89년에 그 영화들의 연출을 맡으신 바 있고 2021년에는 이분의 아들이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연출을 맡으셨더라고요. 이분은 90년에는 유치원에 간 사나이, 98년에는 Six Days, Seven Nights, 2011년에는 친구와 연인 사이 등 이렇게 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대중적인 영화들을 만드신 것 같네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 유치원에 간 사나이를 재미있게 봤던 것 같은데 드래프트 데이도 그 상업적으로 대중적으로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미식 축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의 인기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데이, 즉 고등학교 미식 축구 선수들이 이제 프로팀에 선발되는 그런 날이죠. 드래프트 데이. 실력이 좋은 선수가 1라운드 1순위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 정도 규칙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팀이 10개가 있으면 한 팀씩 순서대로 선수를 뽑게 되는데, 첫 번째 팀에서 열 번째 팀까지 그 선수를 다 뽑으면 하나의 라운드가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뽑히는 선수, 1순위로 뽑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 1순위로 뽑히는 선수가 가장 유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계약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봉? 이런 것도 좀 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러한 선수 선발권, 이런 것들을 거래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팀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뽑을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을 이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고 케빈 코스트너가 단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독이 있고 단장이 있잖아요. 그 단장은 이제 프런트에 어떻게 보면 뭐 보스라고도 볼수 있는 건데 그 팀에서 경기 활동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게 감독이라면 그 선수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리고 재정적인 것을 총괄하는 사람?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제 단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스포츠에서는 그렇게까지 단장이 주목받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단장의 역할이 꽤 크고, 그리고 프런트라고 그러죠? 그쪽의 역할들이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간에 케빈 코스트너가 단장으로서 이 드래프트 데이, 선수 선발하는 이 날에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이 팀의 가장 유용한 선수를 뽑는 이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에서는
드래프트 데이 그 당일의 시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팀의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화 속에서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상황 자체는 긴박한데 연출은 약간 좀 느슨한 감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막 긴장한 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감정대로 또 주인공이 맞닥뜨리는 사건을 함께 쫓아가시면서 보기에는 좀 편안한 그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 약간 늘어지는 지루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드래프트 데이라는 이런 긴박한 상황과는 대비되게 이질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템포가 리듬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스포츠물에서 보이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리듬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기에는 괜찮은 영화가 아닌가 싶고 또 제가 오늘 영화를 소개하는 까닭은 스포츠에서 인간 혹은 인간성 이것을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케빈 코스트너의 아버지가 이 팀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케빈 코스트너가 이 팀의 단장으로 오고 나서 이 아버지를 그 감독 자리에서 해고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어떤 내막이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사무적이고 시니컬하게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대화들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 내면 혹은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크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어떤 약간의 반전적인 느낌? 네,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말씀드리죠. 사이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날, 드래프트 데이. 경기장 밖에서 시작된 또 다른 승부와 운명의 선택. 전미 최대 스포츠, 미식 축구의 빅 이벤트, 드래프트 데이. 선수 뽑는 날이죠. 팀의 운명을 결정할 신인 선수 선발전을 앞두고 있는 단장, 케빈 코스트너는 우여곡절 끝에 획득한 1순위 지명권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네, 1순위.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유망한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권리이죠. 수많은 구단과 선수, 팬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된 운명의 날, 최고의 선수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밑 작업과 치열한 심리전 속에서 갈등하던 써니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는데, 과연 그는 숨바뀌는 심리전을 이기고 짜릿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케빈 코스트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인이 임신을 한 상태이고, 이 팀도 자신만의 색깔을 덧입혀서 좀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감독이나 다른 스카우트 팀이나 이런 곳에서 또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수를 선발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구단주도 그러한 약간의 압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면은, 초반에 부엌이었던가? 거기서 메모지에다가 뭘 쓰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드래프트 데이를 맞이한 단장인 케빈 코스트너의 신념이 가득 담겨 있는 응축된 그런 문구인데,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신념대로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나 스스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챙겨줘야 되고, 또 나를 챙겨주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나의 신념이 바뀌게 되고, 내가 원치 않던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책임은 나 혼자서 오롯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케빈 코스너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아침에 부엌에서 메모를 한그 신념대로, 과연 이 드래프트 데이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원하던 혹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2011년에 나왔던 브래드 피트의 머니볼과 좀 비교 대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머니볼을 좋아하시고 좋게 평가를 하시죠. 저도 왓챠에 보니까 제가 평점을 3.5점 이렇게 줬더라고요. 제가 머니볼 처음 봤을 때도 좀 마음에 안든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닥
제가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머니볼이. 주인공하고 이제 주인공을 돕는 사람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두 사람만 잘나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감독을 깡그리 무시하죠. 브래드 피트가. 스포츠팀의 단장으로서 어떤 선수를 사용해서 이 팀을 강화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다루는 것은 이두 영화가 똑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브래드 피트가 나온 그 머니볼에서 주인공은 인간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뜻을 같이 하고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다 무살 아닐주의에 빠져 있을 때이 브래드 피트만이 아주 청청한 깃발을 들고서는 그 외로운 길을 간다 뭐 이런 영화거든요. 근데 너무 혼자 잘났어요. 너무 혼자 잘났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을 무시하는 스포츠 팀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이 영화 드래프트 데이에서는 이 케빈 코스트너가 상당히 명민하고 승부를 던질 줄 아는 그 승부의 틈을 볼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 혼자 잘난 맛으로 독약 청청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주인공이 방황을 합니다. 방황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좀 그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나요? 이 브래드 피트처럼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모습이 또 많이 바뀌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케빈 크루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제일 먼저 뽑아야 될 선수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하고도 미리 연락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점점 드래프트 데이 그 시간들이 진행되면서 감독이라든가 또 다른 선수라든가 뭐이 팀의 레전드의 아들 구단주라든가 구단주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목을 끌 만한 대형 영입을 좀 바라고 있는 것이고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부족했던 그런 포지션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하는 거겠죠? 그리고 스카우트 팀에서도 또 다른 의견을 주기도 하고요. 각자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단장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림꾼 역할을 할수 있는 그래서 아주 이 팀의 밑바탕이 아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지금 꼽으려고 했던 것인데 각각의 기준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이 팀에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들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장인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단칼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이 방황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가 약간의 좀 행운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현실에서는 나올 수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방황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스포츠 팀에서는 실력이라고 그러면은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운동 기술 혹은 신체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머니볼에서도 그 영화는 야구란 스포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야구는 데이터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적합한 선수를 뽑습니다. 선수를 보지 않고 데이터를 봅니다. 그 데이터로 나타나는 능력치를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 선수의 인성 혹은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내면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뭐 예컨대 한 시즌에 평균적으로 몇 점을 만들어 냈다더라, 태클을 몇개 했다더라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그 선수의 인성과 경기를 할때 나타나는 그 선수의 마인드 이런 것을 또 강조하게 되거든요. 아무도 시계를 멈출 수 없지만 대단한 인물들은 시간을 늦추는 법을 찾아내곤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경기에서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유명한 선수가 그 긴박한 순간에도 긴장감으로 인해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게 저 멀리 관중석에 있는 누구누구의 얼굴도 가려내서 그 긴박한 순간에도 뭐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얼토당토한 이야기 같지만
이 스포츠에서 멘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점점 더 드러나고 있죠. 예컨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뭐한 시즌에 골을 40골 이상을 넣는 그런 축구 선수가 있다고 치죠. 그런 선수랄지라도 다른 선수들과 융화할 수 없다면,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면, 과연 그 선수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지만 멘탈이 나쁜 선수라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유망한 선수라고 영화 속에서 뭐 1라운드 1순위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언급되는 선수가 나옵니다. 신인 선수가 그 선수의 생일 파티가 이제 영화 속에서 언급이 됩니다. 생일 파티에 동료 선수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는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정보를 접하게 돼요. 자신의 생일 파티인데 또 유명하고 뭐 인기가 많은 선수인데 왜 동료들이 안 왔을까? 다른 동료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팀워크를 해치는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경기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태클을 당했을 때그 선수가 그 후에 나타내는 어떤 심리적인 반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데이터로 수치화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로는 알수 없고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인간 내면의 모습들, 멘탈이라든가 마인드 경기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이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스펙이 좋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잘생기고, 네, 잘생긴 건참 부러운 일입니다만 잘생기고 뭐키 크고 이런 것도 좋죠. 뭐 그것도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가 또 그대로 좋게 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내면이라든가 멘탈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과소평가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뭐그 사람의 내면을 소중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쉽게도 저도 그렇고 점점 그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내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되는 별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또 영화 속에서 제가 좋았던 점은 약간 일본식 표현으로는 이제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뒤로는 그 사람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진정성 있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이제 츤데레라고 하는데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츤데레 같은 대사들이 툭툭툭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전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때 나오는 그 관계 속에서 터져나오는 상대를 향한 감정,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감정들이 툭 튀어나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케빈 코스트너가 어떤 선수를 뽑기로 했는데 감독이라든가 구단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단정을 자꾸 회유하고 있거든요. 설득하고. 그래서 애초 뽑으려고 했던 선수하고 통화하면서 약간 좀 시큰둥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이 선수가 처음에는 좀 반발 비슷한 걸 하게 되죠. 그러다가 끝에 가서 그 단장 혹은 그 팀을 걱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얘기. 만약 그 선수를 뽑게 되면 단장님이나 그 팀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사가 날 뽑아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그 단장을 걱정하는 그리고 그 단장이 속한 그 팀을 걱정하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데 상대를 더 걱정한다? 어떻게 보면 바보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대사들이 참 좋았고 그때 그 연기자들의 표정 이런 것들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현재 네이버에서는 1,000원이고요. 왓챠에서는 그냥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네이버 평가를, VOD를 사신 분들의 댓글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자막이 안 좋다. 엉망이다. 스토리 개연성이 엄청 떨어진다. B급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하지만 반면에 스포츠의 뒷면을 흥미롭게 그려낸다, 생각보다 재밌었다, 이러한 댓글들도 있긴 했네요. 그리고 전문평론가 이용철님은 요즘 할리우드에서 안 만들어지고 있는 할리우드의 영화라면서 6점을 주셨습니다. 네, 딱이 정도의 영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영화는 아니고 어떤 작품성이 있다던가 어떤 연출의 혹은 미장센의 완성도가 어마어마한 영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팝콘 무비로서 약간은 느슨한 장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보기에 괜찮은 영화인데,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 보시면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 개연성이 떨어지고 약간 느슨한 점이 있고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보이는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큰 재미를 기대하고 보시진 마시고요. 그냥 팝콘 무비식으로 가볍게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애초에 품었던 그 신념, 케빈 코스너가 드래프트 데이 아침 부엌에서 메모했던 그 문구, 그 신념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지키는 게 옳은 것인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지만, 다만 그 신념을 지켜나갈 때, 혹은 그 신념이나 처음 마음을 바꿀 때, 어떤 과정으로 그것을 바꾸게 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지키거나 바꾸게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는 태도와 노력을 유지해야 되겠죠. 자, 오늘 강신의 수다 방송편은 좀 짧게 녹음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극장가에 또 많이 가실 것 같고, 대다수의 영화들, 뭐 개봉을 미뤘거나 그런 영화들이 여름을 맞이해서 엄청나게 많이 계속해서 개봉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제 탕웨이가 박찬욱 감독하고 만나서 영화를 찍었다고 하죠. 지금 칸에서 뭐 시사회도 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찬욱 영화를 안 좋아합니다. 너무 과해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담백하게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추도 녹음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탕웨이 씨가 오랜만에 한국 영화로 나오고, 또 단순한 로맨스물이 아닌 것 같아서 영화가 과연 탕웨이 씨가 또 어떤 표정, 어떤 감정 연기를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참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개봉을 하겠죠. 제가 만추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탕웨이 씨가 무표정을 지어도 감정이 다 다르다, 표정이 없는 것 같은데 풍기는 감정이 다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부디 한국에서 탕웨이 씨가 제2의 전성기를 열어젖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저희 방송은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습니다. 저 요새 블로그를 잘안 챙기네요. 모두 각각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저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으면 블로그나 트위터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이 아니라 파티와 쥐약, 아이튠즈, 각종 외국 어플에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에 저희 지난 방송편, 근황 토크 편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목 상태나 컨디션 안 좋아서 한약도 먹고 있고 좀 침도 맞고 있거든요. 안 걸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셨던 것 같은데 참 감사드리고, 유튜브 쪽에서도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가능하면 정말 개봉작으로 한번 녹음을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